이 직접 딴 옥수수로 직접 캔 옥수수로 하지 마라.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면에 미친 남자 면주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옥수수인데요. 이거 제가 직접 따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옥수수로 만드는 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김치 표르기 영화 보셨습니까? 옥수수 딱 키워가지고 짜장면 만든다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면에 미친 남자 아닙니까? 최대한 한번 제대로 된 짜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 직접 딴 옥수수로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거든요. 이 옥수수 면 만드는 거 참 힘들다 하던데 과연 면이 탄생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어우, 살아있네. 이 옥수수는 강원도 홍천에서 따온 옥수수. 한번 일단 다 까보겠습니다. 야, 강원도 찰옥수수 기가 막히죠?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를 다 갈았고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갈아보겠습니다. 수영 무슨 일이고. 자, 그럼 옥수수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옥수수 가루 이거를 한번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줍니다. 이렇게 옥수수 가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반죽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옥수수 가루로만은 반죽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반죽이 되긴 하는데 찰기가 아예 없어서 다 부셔져 버립니다. 이러면 면을 못 뽑겠죠. 그래서 밀가루, 전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반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잘 되나잉? 이렇게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갖고 왔고요. 그러면 면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죽 시트를 완성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찰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면이 뽑힐지 모르겠는데 옥수수 면이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좀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면 면 함 썰어 보겠습니다. 아, 젖었습니다. 아, 옥수수 면이 잘 안 되네요. 이거 삶으면 그냥 다 끊어질 거고 밀가루를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면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만들려고 진짜 개고생했는데 어쩌지? 최대한 옥수수 가루를 살려보려고 밀가루를 조금만 넣었는데 안 되네요. 오늘 제품을 사용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짓다, 조짓어. 자, 먼저 불 켜고 기름 좀 둘러주고 양파랑 호박 그리고 이건 냉동 야채랑 오이인데 조금은 넣고 조금은 토핑으로 올릴게요. 자, 이제 물을 조금 부어주고 짜파게티 후레이크. 자, 여기다가 짜파게티 스프. 그리고 이거를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장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오늘 옥수수 면을 실패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한 잔 먹고 짜잔! 아, 야, 역시 제품. 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계란하고 집어가지고 아, 맛있다, 맛있다. 짠짠스! 아, 단무지 딱 싸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채소들을 좀 넣으니까 씹히는 만족감이 훨씬 좋네. 짜파게티보다는 짜장면에 훨씬 더 가까운 맛입니다. 이 맛있는 짜장면을 김치 표르기처럼 옥수수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지 마라, 어렵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짜잔! 아, 무슨 일이고. 자, 오늘 요 직접 캔 옥수수로 옥수수면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옥수수면 특유의 맛을 좀 살리고 싶어서 옥수수 가루를 많이 넣었더니 욕심냈네요. 망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짜파게티 스프로 짜장면 만들었는데 맛이 없을 수는 없다입니까? 맛있습니다. 아무튼 이 짜장면은 맛있어요. 근데 옥수수 언제 한번 복수한다.
1회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기가 막힌 면들 뽑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